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토요일입니다. 22일 오늘 전반적으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요. 일부 강원 남부 지역과 영남 지역의 경우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도 23일 내일은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3일은 22일과 마찬가지로 잔잔한 해왕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2m 안팎의 파고가 일겠는데요. 이 서해안의 경우에는 0.5에서 2m, 남해상은 0.5에서 1.5m, 동해상은 2.5m 정도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다만 서해상의 경우에는 내일 오후부터 안개가 짙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령도로 향하는 배편입니다. 하모니 플라워호가 출항할 예정이고요. 오전 7시 50분에 인천을 출발하겠습니다. 운항시간은 약 4시간 정도로 오전 11시 30분에 백령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항 시점에 인천의 기온은 13도 정도로 지난 주말보다는 2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도착 시에 백령의 기온은 11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의 맑은 하늘로 따뜻한 항해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모니 플라워호 출항 시점은 저조로 향해 가는 시점입니다. 출항 시의 유향은 남서방향, 유속은 0.8노트가 예상되고요. 입항 시점에 다다를수록 유향은 동쪽, 유속은 1.4노트가 예상됩니다. 연평도로 향하는 배편입니다. 플라잉 카페리오가 오후 12시에 인천을 출발하겠습니다. 도착 시간은 오후 2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출항 시의 인천의 기온은 16도 정도로 오전 출발 시보다 약 3도 정도 높아진 기온이 예상되고요. 입항 시의 연평의 기온은 13도 정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플라잉 카페리오 출항 시점은 저조에서 점차 고조로 향해 가는 시점이 될 텐데요. 출항 시의 유향은 동북동 방향, 유속은 1.8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항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유향은 전류를 하겠고요. 동남동 방향을 향하겠습니다. 이때 유속은 0.6노트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안전한 운항길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